오늘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총 4,79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가 6개월간 20.6% 하락해 상반기 성적으로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전주보다 떨어진 5.7%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지난 30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갱신하라고 제약사에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롱코비드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코로나 완치자 중 장기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총 4,79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데요. 고유가로 인한 여행 비용 상승도 예상됩니다. 항공편 변경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4,7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4,620만 명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19년 4,900만 명으로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행 교통수단으로는 4,2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항공편 여행객은 3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는 기차, 버스, 크루즈 등 해상 및 육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올해 더 많은 여행 비용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협회는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오른 데에 이어 호텔과 차량 렌트비까지 공공행진을 하고 있어 더 많은 여행 경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항공사 인력 부족 사태로 인한 항공 대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에만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이 2천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공항 보안 검색대와 체크인 과정에서 지연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변수를 줄이기 위해 국내선은 가급적 직항편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전에 항공편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N 뉴스 박주환입니다. 올해로 46회째를 맞는 전국 최대 규모의 뉴욕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오는 4일 밤 이스트리버 상공에서 펼쳐집니다. 메이시스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오후 9시 25분에 시작되는 불꽃놀이는 약 25분간 진행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기준 23에서 42 스트릿 구간 이스트리버 5곳에 바지선이 설치되고 바지선에서 총 4만 8천여 발의 폭죽들이 뉴욕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게 됩니다. 불꽃놀이 공식 관람 장소는 이스트리버와 인접한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맨해튼 퍼스트 에비뉴와 23, 34, 42 스트릿 교차로 체크포인트를 통해 관람구역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퀸즈 겐트리 플라자 주립공원과 브루클린 뉴타운 바지공원, 트랜스미터 공원, 마샤 피존스 주립공원 등에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검문이 진행됩니다. 큰 가방이나 우산, 텐트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20.6%,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마이너스 15.3%, 나스닥 마이너스 29.5%, 상반기 미국 증시 성적표입니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인 어제 미국 500대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스탠더드 앤 포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3.45포인트 떨어진 3,785.38의 거래를 마쳐 올해 들어 6개월간 2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성적으로서는 1970년 이후 최악의 하락폭입니다. 500대 기업 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급 등의 수혜 분야인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71%,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52%, JP 모건은 29%,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25%, 애플은 23% 각각 급락했습니다. 2분기 성적표만 봐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뉴욕이 전면 봉쇄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분기에만 22.4% 급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성적은 더욱더 저조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등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은 10%가량 폭락했습니다. 도이체뱅크에 따르면 연초 6개월간 10년물 미국 국채의 성적이 이 정도로 조정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금융시장의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이 기업들의 마진을 잠식하고 있고 국제 공급망 교란 상태가 기업들의 재고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는 또 다른 주식시장 폭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전주보다 떨어진 5.7%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모기지 금리는 하락했지만 단연간 최고치에 근접해 금융위기 이후 주택 구입이 가장 적은 시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금리는 지난주 5.81%에서 하락한 5.7%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는 하락했지만 연초 3.22%보다는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이어오면서 모기지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한 것입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4월 미국 중위가구의 모기지 상환액이 전체 소득의 41.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이며 2021년 4월 3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리얼터닷컴의 경제조사 매니저인 조지 라티우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소득이 줄었고 대출 금리 상승에 직면한 구매자들은 재정을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모기지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이달 중저가 주택의 모기지 상환액은 1년 전보다 약 $800 증가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분양주택의 재고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5월에 팔린 주택의 60% 상당이 정가보다 높게 팔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은행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대출액은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지난 30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갱신하라고 제약사에 권고했습니다. 박준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어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에 이들 하위 변이를 표적으로 삼은 백신 조독법을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A.4와 BA.5는 현재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의 52.3%를 차지하며 새롭게 우세정으로 올라선 오미크론 변이의 일종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 변이 중 가장 전파력이 강력한 이들 하위 변이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올 가을과 겨울에 어떤 변이가 유행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런 판단은 올 가을 또는 올 겨울의 잠재적인 코로나19 대유행 때 기존 부스터샷으로는 충분한 보호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FDA는 기존의 코로나19는 물론 BA.4와 BA.5까지 겨냥한 2가 백신을 제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몇 달 뒤 우세종이 어떤 것이 되든 현재 유행하는 변이와 업데이트된 부스터샷의 조합이 더 강력하고 지속성이 강한 보호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FDA 백신 책임자는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유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변이에 맞서 보호효과를 제공해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부스터샷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올 가을과 겨울의 면역 효과의 저하와 변이의 추가적인 돌연변이, 실내 활동의 증가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또다시 대유행이 닥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DA는 그러나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터샷이 아닌 최초 접종용 백신 예외분에 대한 제조법을 바꾸라고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현행 백신이 중증 질환이나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보호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 올 가을 수정된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전 백신 제조사들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주란입니다. 뉴욕시가 롱코비드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코로나 완치자 중 장기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뉴욕시는 또 전국 최초로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헬스앤병원은 어제부터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애프터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몇 주,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불편함을 느낀다면 건강정보와 치료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과 집중력 저하 지속, 세상과 단절되거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경우,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날 맨해튼 이누드, 브롱스 버큐의 민유, 퀸즈 사우스 오존파크 등 3개 이동식 검사소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자마자 치료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처방처를 3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말부터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연방대법원의 총기유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 공공시설의 총기유대를 금지하는 대응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 의회는 어제 특별회기를 개최해 학교, 교회, 대중교통시설, 공원, 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안은 은폐총기 휴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권총 취급 방법 교육을 최소 16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격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식당과 바, 아파트, 자택 등에서도 소유주가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며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주 의회의 특별회기를 통해 입법을 요구한 만큼 공공시설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민자 53명이 숨진 미리국 트레일러 운전사 체내에서 마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장에서 체포된 트레일러 운전사 호메로 자모라노의 체내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자모라노는 지난달 27일 이민자들을 태운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의 한 기찻길 옆에 정차하고 인근 숲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트레일러 안에선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질식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트레일러와 주변 숲에 발견된 시신은 49구에 달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5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샌 안토니오 지역구 의원 헨리 쿠엘라는 세관국경 보호국으로부터 자모라노의 신체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자모라노는 당시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 수십 명의 이민자들을 좁은 트레일러에 싣고 이동하다 질식사하게 됐는데 당시 온전한 정신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의 공범 크리스천 마르티네즈가 사건 직후 자모라노가 트레일러의 에어컨이 고장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언급하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레일러에는 에어컨은 물론 환기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모라노는 경찰에 의해 트레일러 인근 숲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다른 이민자 사이에 섞여 이민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법원에선 자모라노와 마르티네즈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미국 대법관의 역사도 새로 쓰이게 됐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어제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공정하게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퇴임한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 후임이며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 보수 6대 진보 3으로 동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잭슨 판사의 역사적 취임은 젊은 세대와 흑인 여성, 모든 미국인과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전진을 의미한다면서 잭슨 판사의 지혜와 경험은 앞으로 수년간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9명이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공석이 발생하며 그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게 됩니다. 올해 51세인 잭슨 판사는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퇴직한 브레이어 전 대법관 밑에서 재판 연구관으로 일했으며 워싱턴에서 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콜롬비아 대학 및 조지 메이슨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탈북민 학생 12명에게 각각 $2,000에서 $8,000씩 총 6만 달러의 북한 자유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센터는 탈북민과 그들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자유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30명의 탈북민이 22만 9,500달러 규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유전자 조작 돼지해장기를 인간에 이식하는 임상시험 허용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임상시험이 언제 시작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연구진이 제출한 임상시험 허가 신청은 건별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DA가 이런 움직임을 끝까지 이어가 임상시험이 허용된다면 이는 장기 기증의 극심한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의 서비스 범위를 각종 교통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승인으로 민간 항공기, 화물선, 보트, 레저용 차량, 트럭 등의 이동식 단말기를 설치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주거지 등 고정된 장소에서만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약 2,700개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29일 추천된 파워볼 1등 당첨 복권이 버몬트주 미들버리의 쇼트스톱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7일 당첨자가 나온 이후 27번의 추천 만에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등 당첨금은 연금 방식을 택할 경우 3억 6,670만 달러를 29년간 나눠받게 되며 현금 일시불 수령 방식을 택할 경우 2억 8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1등 당첨자 외에 당첨번호 5자리 숫자를 맞춘 2등 당첨자도 일리노이주에서 나왔습니다. 2등 복권 당첨자는 1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청둔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